요즘엔 매장보다 화장이 대세입니다. 이러다 보니 봉안시설도 포화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유골을 보석처럼 만들어 집에 모시는 방법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생소한 용어입니다. 이겁니다. 한번 보시죠. 그 네. 화장한 유골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일단 유골을 전처리 과정이라고 해서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800도씨 고열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가루를 내서 분쇄를 하면 나중에 1000도씨 고열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굉장히 투명한 그런 보석처럼 변한다고 합니다. 유골에 따라서 청색이 되기도 하고, 흑진주색이 되기도 하고, 보라색이 되기도 하고, 넣는 유골에다가 유골의 어떤 상태와 그다음에 같이 장난감이나 아니면 유품이나 같이 넣지 않습니까? 무엇을 넣는지에 따라서 나오는 보석의 색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처음에 저이 용어를 들었을 때 섬뜩했습니다. 유골 성형? 네. 내용을 봤더니 이게 뭐 그렇게 섬뜩한 내용은 아니고 아니죠. 예. 이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좀 애정이 담긴. 네. 간직하고 그러니까 이제 간직하고 싶은. 매장을 하면은 이제 그 땅속에 이제 차가운 땅속에 묻어야 되는 그런 어떤 저거가 있고 그다음에 화장을 하면 또 태운다는 그런 게 있으시니까 아좀 본인 곁에 두고 싶은 분들이 네. 고인을 갖다가 이제 뭐 워낙에 사랑하고 잊고 싶지 않아서 보석으로 만들어서 뭐어뭐내 책상이라든지 아니면 내 몸에 지니고 다니시려고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하는데 이게 차가는 우리 인체가 18%가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다이아몬드가 이제 탄소로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몸에서 탄소 성분을 꺼내서 이제 보석화하는 다이아몬드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렇게까지 뭐 보석까지 해서 지니고 다닌다 그러면 좀 너무 좀 섬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본인이 희망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뭐 나중에 사후에 비용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집안이든지 어딘지 이렇게 간단하게 모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유족들 입장에서도 항상 어디 이제 가까이 계시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따뜻하게 보시는 분들은 따뜻하게 보시더라고요. 네. 몇 가지 생각나는 법적으로도 뭔가 문제가 좀될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예.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유언이란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재산의 처리에 관해서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을 할 수가 있지 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게 법적으로 네.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손들이 그걸 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의미가 없고 사실은 또 반면으로 생각하면은 또 유해에 대해서 함부로 했을 경우에 그거를 또 처벌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보석류를 유해로 봐서 그런 어떤 법률을 적용시켜야 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지금 장래에 관한 법률에도 저렇게 보석으로 가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법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금지해 놓지 않으면 허용된다라는 걸 놓고 본다면 저것도 가능은 하지만 이거를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진 않은지 한번 제도적으로 또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죠. 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뜨겁고요. 네. 실제 관련 업체들이 최근에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골 성형이 2012년부터 좀 나온 우리나라의 하나의 분위기인데 그때는 별거 없다가 작년에 300건이 넘어서면서 지금 네. 너도 나도 이 유골 성형 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하고 네, 10배가량 있거든요. 예, 늘었다. 10배가량인지 거의 1년 사이 급증을 했는데 아마 이게 1000건을 넘게 되게 되면은 장래법에서도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 법적 미비이기 때문에 이 업체하고 이 소위 말하는 장례식 하는 유가족들하고 이제 상의에 따라서 이걸 신청하고 받아주고 하는 건데 이게 일종의 시신훼손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가치가 네. 있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법이 필요하지 이제 않나 논란이 생각합니다. 뜨거울 것 같고요. 예. 근데 이것도 웰 다잉 좀잘 돌아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를 위한 준비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또 다른 어떤 포인트도 있는지 한번 보시죠. 웰 네. 다잉을 위한 준비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가 보통 유언장이라고 부르는 거를 엔딩 노트라고도 부를 네. 수가 있다고 하는데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조목조목 체크를 하면서 작성하는 일종의 유언장이라고 하고요. 또 무의미한 연명치료 병원에서 계속하게 됐을 때 네. 그런 걸 거부하는 유언장도 있다고 합니다. 웰 다잉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연명치료 거부는 최근에 어떤 트렌드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저 아는 지인도 네. 불행하게도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도 이제 연명치료 거부하고 무통치료만 한거 있는데 웰다잉 문제는 일본에서도 지금 굉장히 붕어업이 되고 있고 하니까 근데 이 문제는 저는 이 유골 성형 문제는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 잘하셨는데 죽기 전에 사실 이런 문제도 좀 정리정돈을 해야겠고 내가 죽었는데 내 시신이 네. 탄소로 만들어져서 보석이 된다 예. 그걸 좋아할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가 남는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호불호가 좀 갈리는 네, 문제인 그렇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 순환이라는 것은 내가 흙으로 돌아가서 가서 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게 뭐로 또 남는다는 것이 뭐 아까 그 이양수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걸 혐오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본인이 떡과 죽었으니까 아무 상관없이 이게 이렇게 된다. 이것도 뭔가 좀 정리정돈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뭐 중국에서 더 관심이 많은 면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화장이도 법제화가 되어 있는 나라고 인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많은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